저희들이 이번 2023년도에 가게 되는 주품의 교회는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최유수아 목사님께서 네, 또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시게 되겠고 이번에 또 교회를 새롭게 성도님들과 함께 작지만 또 예쁘게 꾸며서 교회를 새로 이전하게 되어졌습니다. 또 새롭게 제주도에서 만들어지는 도시로 가게 되셔서 거기에서 새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의외로 제주도가 복음 전파율이 굉장히 낮고 그냥 일반적으로도 성도님 사람들이 교회에 다나 또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넓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. 우리가 도시에서나 이런 데서도 아는 것보다는 좀 열악한 복음의 환경에 있습니다. 특별히 우리 라니 목사님 여름 때 되어지면 모든 선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많이 광고해 주시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가는 곳이나 복음 전하는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또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많은 교육자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해외 또 국내 곳곳에 나가서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이 선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.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이번에도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무엇보다 훈련되어지고 또 온전한 성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져서 해외 또 다른 지역만이 아니라 내 가정 또 내 집에서 한 명의 선교사가 되어져서 아마 놀라운 변화들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. 코로나19가 지나면서 많이 침체되어졌던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나라 전체적으로 복음의 새로운 활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힘내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을 다하며 힘을 냅시다. 할렐루야.